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이제 입사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고 두 달째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적응은 다 했고 뭔가 주변의 이제 제 삶도 약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약간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상 업로드도 많이 못했고 되게 많이 바쁘진 않았지만 약간 심적으로 약간 여유가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직 지금 직장인이긴 하지만 사실 완전히 졸업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졸업을 한 게 아니라서 이제 졸업 논문이 완전히 완성이 돼야 졸업을 시켜주는 건데, 제가 졸업 논문이 교수님께서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계속 애를 먹고 있다가 수정하고 그러니까 맨날 회사 끝나면 운동하고 집에 가서 논문 수정하고 그러고 다시 보냈다가 거절 맞고 다시 수정해서 보내고 거절 맞고 하다가 이제 1월 말에 그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한 달 동안 계속 수정하는 작업을 해서 마무리해서 교수님한테 보내서 최종적으로 허락을 맡아서 이제 제본까지 끝내서 최종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 수료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2월 26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을 끝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운동을 사실 좀 소홀히 했어요. 운동을 소홀히 한 이유가 사실 목표가 없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내 삶을 빨리 적응하자, 뭔가 내 삶을 최대한 좀 약간 즐기자, 여유롭게 살자라는 생각으로 운동에 큰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고 하고 막 식단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냥 제 목표는 오로지 체중만 떨어뜨리지 말자, 체중만 유지하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마음껏 먹고, 운동도 그냥 뭐 즐겁게 오늘 뭐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짧게 굵게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원래 보통 제가 운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운동을 한 못해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하는데, 요즘은 거의 2시간을 넘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샤워까지 하고 2시간 컷으로 나가는 것 같았고, 그리고 스트렝스 훈련도 많이 안 했어요. 보통 스트렝스 훈련 같은 경우는 많이 하면 3세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스트렝스 훈련을 조금 자제하면서 이제 그냥 뭐 가볍게 운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운동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안 올라왔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운동량도 확실히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생활의 일반적인 기초 대사량이 맨날 앉아있기 때문에 많이 낮아져서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제가 체지방이 보통 한 15%를 잘 안 넘어가는데, 제 지금 눈바디의 결과 15%가 무조건 넘어요. 이거는 지금 거의 한 20%를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다이어트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다이어트를 조금 해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대회를 나가겠다는 건 아닌데 다이어트를 해볼까라는 막연하게 생각은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해야 되고 저녁도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회식도 자주 있고, 그래서 지금 식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차갑게라도 닭가슴살이랑 뭘 싸와서 먹을까,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밥을 챙겨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다이어트를 할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제 스스로가 약간 이렇게 망가지는 걸 잘 못 보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아마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에 관련된 또 바쁜 와중에 또 식단 만드는 거, 이런 거 컨텐츠를 한번 찍어서 올려볼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다이어트를 4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6월, 7월, 8월 한 150일 정도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뭐 후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를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를 제가 해보니까 한 1월 달부터 시작하면 1월이나 한 2월 정도 시작해야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 생각에는 처음에 4월부터 다이어트를 했던 이유는, 물론 9월에 대회가 있었기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 7월, 8월이 여름이니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그때 몸이 이제 최고로 피크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 수영장도 갈 수 있고
뭐 바닷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8월달이 되니까 제가 아무런 몸에 힘이 없더라고요. 완전 그냥 사람이 마탱이가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에 수영장도 한번 못 가본 게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아 진짜 수영장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수영장을 못 가봐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아 지금 다이어트를 해서 한 6월 정도까지 이제 뭐 어느 정도 몸을 만들어 놓고 한 7월, 8월을 약간 여유롭게 유지보다 조금 더 하면서 보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면 지금쯤은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할까 말까 고민은 중인데, 구독자분들께서 다이어트 컨텐츠를 보고 싶으면 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이 되니까 한번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벌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벌크업을 거의 한 9월 10월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9월 10월부터 그냥 많이 먹으면서 한 제가 그때 65kg로 대회 체중이 끝났고, 대회 끝나자마자 거의 한 70kg까지 복귀했다가 70kg부터 쭉쭉쭉쭉쭉 차근차근히 올리면서 한 74kg까지는 진짜 완전 열심히 식단을 칼같이 지키면서 올렸어요. 식단을 칼같이 지키면서 올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뭐 졸업 준비하고 입사 준비하고 한다고 식단을 약간 소홀히 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뭐 닭가슴살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냥 막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살이 지금 많이 쪄서 지금 한 공복 체중으로 한 78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안 할 때 제 전략은 최대한 몸무게를 유지하자 약간 이런 거라서, 전 제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덜 먹으면 살이 빨리 빠지거든요. 그래서 살이 빨리 빠지면 스트렝스가 줄어드니 몸무게라도 유지해서 스트렝스를 약간 유지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계속 많이 먹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78kg고 다이어트를 하면 한 70kg까지만 빼면 몸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건강하게 이쁜 몸이 나오는 정도라서 70kg까지 빼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다이어트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약간 요새 근황을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새 좀 심적으로 힘든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회사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좋은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주저 없이 저를 뽑아줬을 때 선택을 한 회사인데,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탐탁치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께서는 저를 이제 많이 뒷바라지 하면서 공부를 많이 시켜주셨는데, 부모님은 내심 그래도 대기업 같은 데를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대기업에 가기 싫었거든요. 물론 뭐 가기 싫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석사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가면 저는 그냥 그 회사의 하나의 뭔가 소모품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냥 쓰다가 뭐 이렇게 내팽겨지는 그런 소모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내가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약간 남들이 인정을 해주면 해줄수록 더 열심히 잘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기업 가기보다는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저를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들어가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 뭐 제가 원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걸 못마땅히 하셔서 처음에 트러블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또 이제 주말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랑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약간 고민이 드는 게, 저는 이제 이 창원에 살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부모님하고 이제 다 큰 상태로 같이 한 집에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트러블이 많아서 아 잠깐 집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사가 안양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안양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안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안양으로 다시 올라가서, 안양은 약간 서울하고는 조금 물론 가깝지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한적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양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딱 문제가 안양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양으로 가면 그게 또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홈짐 이런 거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아 좀 집값이 싼 동네로 가면 좋은데 안양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게 약간 또 걱정이 되긴 해요. 요새 뭐 여러 가지로 뭐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고 뭐
사실 근데 되게 많이 여유로운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진짜 여유로워요. 막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진짜 근심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 나는 이제 졸업해서 뭐 하지? 약간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회사를 다니니까 딱 퇴근하면 끝? 약간 이런 거라서 퇴근하면 끝이고 아 주말 되면 여자친구랑 놀 수 있고 아 재밌게 놀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밖에 없고 그리고 돈도 좀 있으니까 뭐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을 수 있고 뭐 사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고 이래서 지금 사실 되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니까 더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 꿈에 빨리 다가가는 길인가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근황을 한번 들려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항상 영상 제작에 참고를 하니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의도치 않게 영상이 굉장히 길게 됐는데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